자, 현 시각이 10시 35분입니다. 아, 오늘 코스피가 아침에는 마이너스였다가 상승 9포인트로 상승 전환했고요. 코스닥도 작지만은 강보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방송은 저희 회원님용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가격은 조금 얘를 계속 올드 방송하면 너무나 비싸니까 중간에 이렇게 방송 유튜브를 같이 겸해서 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유튜브만을 보시는 분들은 회원 모집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어제 제가 공개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회원에 가입하셨는데 가격도 또 이벤트여서 가입하셨는데 이게 어떤 취지인지를 자꾸만 이렇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주가를 보면 아침에 상승인데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가 잘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지수가 뻔히 마이너스 나올 거 알았죠. 왜냐면 미국 증시가 좀 거시겠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미 선물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걸 아침에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제가 아침에 저희 회원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얘는 주가가 빠져도 어디다? 잔디밭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그럴 텐데 얘가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얘는 요번 달에 일단 어쨌든 반등이잖아요. 반전은 아니잖아요. 여기도 오늘 거 이렇게 빼고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놓으면 얘가 지금 요번 달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만 얘가 엉덩이가 낮아 있을 때는 이렇게 이걸 이제 로우 캔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게 캔들이에요. 빅 캔들 큰 거요. 빅 캔들이요. 보이죠? 이거 빅 캔들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앞에 있는 양봉보다 지금의 양봉이 엉덩이가 낮았으니까 얘는 가바다, 임시바다, 가짜바다인 거죠. 아직 진바다가 아닌 거죠. 다만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볼게요. 분봉을 잠깐 활용해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얘가 밑으로 내려가도 여기가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 체크포인트로 전해드렸어요. 항상 우리가 쌍봉 그럴 때 이건 쌍봉이 아니에요. 여기를 깨야 쌍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락이 길어야 롱 쪽이어야 이게 쌍봉이 되는 것이지 이게 쌍봉이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이 방송도 듣고 계시죠? 회원님들 특히 신규원님들 얘가 이렇게 얘가 내려가면 모양은 쌍봉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죠? 여기를 깨지 않으면 쌍봉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럼 만약에 여기를 깨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깼으면 깼어도 얘는 괜찮다. 왜냐면 얘는 요게 쌍봉이어서 저점을 깨갖고 요 녹색이 이렇게 꺾어진다 했을 때 얘는 다행인 것은 녹색은 외봉이기 때문에 얘가 보면 밑으로 갈 때 녹색이 하나 둘 그리고 얘가 여기를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고점을 돌파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캔들의 고점을 돌파한 거잖아요. 지금 이 장이 그러니까 얘가 설령 내려와도 얘는 밑에서는 여기 240이 지지가 되면서 얘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가 내갈 때는 얘는 그린존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잔디밭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어때요? 괜찮았죠? 그죠?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가입하신 분들 요거 하나만 들었어도 좋았겠죠. 그래서 마음 너무 불편하게 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얘가 내려가도 괜찮다고 봤던 것은 얘는 여기를 지켜준가 여부를 봐야 되는 거고 월봉을 보면은 얘는 이제 여전히 얘는 추세는 하락장에 있어요. 여전히 얘는 지금 하락장에 있잖아요. 얘가 이 아래 있고 그죠? 얘가 추세는 하락장이잖아요. 얘가 올라가면 상승장 내려가면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근데 얘는 하락의 막바지 국면에 놓여져 있는 그린존에 와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빅데이터죠. 여기를 보면 빅데이터가 이렇게 쭉 깔려 있습니다. 여기만 오면 얘가 거의 여기 바닥 어디 근처에 있구나. 얘가 아직 확인되진 않았어도 그래서 얘가 내려가도 얘는 그린존 녹색 우리가 속에는 잔디밭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뭐 볼을 차거나 뭐 넘어져도 맨 땅에 넘어지면 아프지만 잔디가 깔려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걸 보시면서 어제 가입하신 분도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내가 정말 알고 매매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물론 얘는 여전히 아직은 얘는 반등이지 반전 아닙니다. 그럼 너 어디까지 갈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얘기지만
얘가 5가 외바닥이면 20에서 충돌받고, 5가 쌍바닥일 때 20을 돌파했듯이, 20 외바닥이니까 얘는 일반적이면 여기 60이고요. 얘가 만개 세력형으로 가면 냉라입니다. 이것도 자꾸만 제가 반복시켜드리죠. 왜냐면 체화가 돼야 이게 내게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가 5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5가 받을 주면 그때는 조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내가도 받을 주는에 따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요 종목군단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주력적인 종목군단들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만에서 3% 이내인 종목군들이 우리의 주력적인 종목이고, 그 종목군단들은 장주에 베팅하거나 아니면 종가상에 가서 베팅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아침에 보시면 오스임플란트는 마침 만회했었죠. 이렇게. 그죠? 얘는 이 앞에 직업 횡령상권도 있었고 복잡해 있었죠. 얘는 여기 직전 고점대 라인 가면 요건 좀 두들 맞아야 되겠죠. 중방 직구니까. 하지만 어제가 장대 안 보이죠. 이렇게 240선 아래에서, 여기 한번 볼게요. 240선 아래에서 얘가 20 이렇게 쌍바닥의 모양을 갖고 있는 종목은 얘가 최소한 일봉상에서 2순위 종목이에요. 그때 이런 것들은 내려갈 때 저가 그때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갈 땐 쫓아갈 필요는 없겠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마이너스 3%대 이내에서는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명단 확보하시면 됩니다. 현대로템도 아침에 많이 했었네요.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현대로템, 아 이건 국고추 종목이었네요. 근데 이건 뭐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국고추에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의 특징은 장대 안 보이거나 아니면 적산병이면 어제도 많이 했었고요. 오늘도 많이 했었죠. 이때는 여러분이 장중에 노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종가상 많이 했으면 마이너스에 가셔도 되죠. 하지만 오늘의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분 오늘 내려갈 때는 쫓아가면서 때리면 안 됩니다. 녹색존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다 라는 걸 여기 염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는 좀 상승했는데, 나스닥이나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은 오늘 밑에서부터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미국은 이번 주에 정말 엄청난 변수의 터널을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대형 변수들이 워낙 많이 놓여있기 때문인 거죠. 일단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애플, 왕의 귀환죠, 알파벳, 마이크로, 아마존 이런 대형주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 속에서 약간 관망세가 좀 지쳐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FOMC 발표 있죠. 그다음에 GDP 발표 있죠. 여기다 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 발표 있죠. 복잡합니다. 그죠?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 미국을 잠깐만 보시면요, 미국이 내려왔다가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뒤에 4시 위에 끝발락에 복구를 많이 하면서 올려놨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는 나름 괜찮아, 물론 뭐 대통령이 있다 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최근에 보면 제니 옐런도 미국은 경기 침체 없어, 근데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둘이 또 굴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가 미국의 경기 괜찮아. 근데 두 번째가 요번 주 중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 법안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는 모처럼 말해 바이든이 바이든 같지 않게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미국은 현 상태에서 얘도 요번 달에 양봉 영역권 때 있죠. 항상 여러분이 보실 때는 상대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차트를 그냥 보지 마시고요. 맨 끝에다가 이렇게 더블 차트 씌워서 보시고요. 이게 없는 분들은 항상 월봉을 참조하면서 얘가 월봉이 양봉의 영역권 때 있는지 음봉의 영역권 때 있는지 보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모바일에도 이게 무료 버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꼭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양봉인지 음봉인지 그렇게 봐가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는 오늘 얘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밑에서부터는 하단에서 상단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얘는 오늘 다른 것보다도 넌 내려와도 넌 그린존이야, 이게 아주 중요했던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선물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선상을 보는데, 요거 이제 일부 기업체들의 실적이 다소 부담스럽게 나오면서 얘가 주가가 밑으로 빠져나갔던 부분들이 현재 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약간 밑으로 가는 건 역시 실적 부분과 연결돼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지금 줄을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보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얘는 일부 기업체들의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주가는 조금 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목군단들도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단은 또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미국에서. 어차피 변수의 터널이라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와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요 일정도 여러분들은 깨뚫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드렸어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알파벳,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소프트사, 요게 화요일날 요 나오는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실질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따 보시면 뭐니뭐니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이죠. 그죠? 애플. 이 애플이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이 일단 현 상태에서 놓여져 있다. 그리고 경기 지표가 또 어떻게 되느냐. 요게 또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다만 이제 당분간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은 상단에서는 좀 매물이 있고 하단에서는 매수가 좀 있고 이렇게 약간 변동성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 구간을 조금 여러분들은 대비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위로 올라가면은 물량을 좀 줄여 주셔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위에서 매도한 것은 다시 밑에서 매수하면서 여러분들이 호흡 조절을 해나가면서 일단 약간 트레이딩 전략으로 지금 장은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지수가 밑으로 나왔는데요. 아마존하고 월마트 요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 오늘 이제 미국 기업체들의 실적이 오늘이 우리가 화요일이죠. 미국 기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요번 주에는 뭐 가장 역시 관심 되는 건 FOMC 회의겠죠. 요 부분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견조하게 나름대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는 그린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지금의 장은 아직은 반등장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신 것이 역시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은 옆 명단을 보시고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